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요즘 막말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1대 총선 비례 전문 한국경제당 이은재 당대표님을 모시고 여성 비하 발언과 막말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미래통합당 김대우 후보가 3040 세대 비하 논란과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한 부천의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관련 막말로 인해서 당으로부터 최종 제명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못지않게 여성 비하 발언 막말을 하신 세종시의 홍성국 후보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는 당에서 신속하게 막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제명 조치를 취한 반면 홍성국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에서 여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종인 대표와 함께하는 9번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그렇게 굉장히 좋은 거를 이제 꺼내내셨는데, 문제를 꺼내내셨는데, 이 홍성국 후보의 말은 정말 막말 이상의 막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요즘에? 네? 지금 어떻게 되시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삼식이도 마주 죽는다는 세상에 네네. 아내를 두 명을 두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남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이분은 2016년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출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노래하는 게 좋아 아니면 얘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베란간에 애를 더 낳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았죠? 라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을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경선을 붙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 전략 공천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세종시에서 후보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이해찬 당대표의 지역구 아니었던가요? 맞아요. 또 그거에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지금 후원회 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해찬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군인 거. 그렇죠? 예. 네. 뭐 이상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난해 5월 달에 중기 벤처부에서 북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박영선 장관. 네네. 그런데 거기 가서 두 가지의 막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대전 둔산동에 화류계를 둘러봤는데 별것 없더라. 아니 화류계를 왜 둘러보냐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렀다. 언제까지 밤에 허벅지만 찌를 것이냐 이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했다 그 문제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막말했다 이래가지고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이거는 참 정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요구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도덕적인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 뭐 벌써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하지 않고 전략공천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분의 사상은 과거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반상시대에 양반들의 그러한 사고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정말 잘못하면 몰매맞는 발언인데 아내는 두 명이 더 낳았다. 그러니까요. 아, 매우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남자의 부속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좀 있지만 좀 그런 식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을 상품으로 때가 어느 때며 이런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희롱으로 어떻게 고발도 되지 않았는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런 사람 빨리 제명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민주당 전체 청와대까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주로 했던 분이죠? 뭐 벤처기업부에 가서 강의를 할 정도면 상당히 여권의 실세 속에 또는 여권의 실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럼요. 그러니까 전략공천 받았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것도 더구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 그 문재인 정부에 밀착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이 여당 내부에서는 이분에 대한 어떤 제명이나 뭐 윤리 해고라든지 이런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 그 한국경제당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는 강력하게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즉각 제명하지 않으면 당대표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또 야당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요? 지금 여전까지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아마 오늘 아까 낮에 예.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제가 잘 알지만 미래통합당은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거 조금 타치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요.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경제당은 그렇지 않고 잘못된 문제는 저희는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요. 특히나 장애인, 노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특히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층.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발언을 쉽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김대호 후보나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말 조심해라. 네. 특히나 우리가 일반인들 이렇게 서민들의 말 한마디도 이 칼이 되고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정치인의 한마디는 정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고 또 여성계 노인 어르신들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에 네.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류계라고 표현을 한 것 보니까 이렇게 여성분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곳을 아마 일부러 갔나 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정동용 전 네, 의원이 네. 사실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엄청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맞습니다. 겪었죠. 네, 굉장히 근데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 홍 후보가 여성 비하 발언, 여성을 아무튼 그 이상하게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민주당에 대한 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와 같은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어제 계속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 여성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홍성국 씨의 페이스북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하류계는 나의 실수다. 이렇게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말 실수인데 강에 또 취해서 자기가 오버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네.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성 비하 발언 끊임없이 여러 차례 지금 진행되어 왔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하면서 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네. 이게 혹은 뭐 요새 줄칠기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줄이 70%고 이렇게 이제 줄칠기삼이 좀 강한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국경제당이 당 대표가 우리 이은재 의원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이제 당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네. 아마 대책을 강구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여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욱더 유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김종인 대표와 함께하는 그 9번 비례정당 한국경제당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항상 정의를 찾아서 일을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번 15일에 또 내일하고 모레는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일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정의를 부르짖고 경제를 살리는 정당 9번 한국경제당을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경제당 이은재 당대표님을 모시고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막말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